네, 이번에는 여의도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권 내에서 이 북한 파병에 대해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 기자? 네, 민주당에선 결이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오늘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러시아에 파병한 군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 계획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 군의 행동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이 발언을 두고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꼴 이렇게 날색이 비판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신문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고문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사주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이 정권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대한민국 서울로 옮겨올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시장에게 시민들을 대피시킬 방공호 점검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네. 민주당이 북한군 파병 이슈를 꺼내들기는 한 건데 그 네. 방점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찍혀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부가 북한군 파병 동향 분석을 위해서 국정원 분석관과 연락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을 두고도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쟁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을 심문하기 위해서 국정원 신문조 파견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정치 현안을 덮기 위해서 국면 전환 시도로 해석하고 이렇게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친명계에서도 북한 파병 얘기를 꺼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강성 친명계 조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는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만을 근거로 파병을 기정사실하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파병이 아니라 북러 준 군사동맹 차원에서 합동 군사훈련일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반박했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이라면 왜 북한 군복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었겠느냐 민주당 주장에 일축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작 북한 러시아도 연합훈련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민주당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두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 편들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런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우리 국정원뿐만 아니라 미국 또 나토도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해 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나토 역시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네.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이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쪽으로 비판 화살을 돌리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면서 야당이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선 답을 해달라.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지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안보 정세를 윤석열 정권의 퇴진 공세로 이용하는 게 민주당의 본심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